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. 평범한 일상 속에도 언제나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. 좀 더 영향력 있게, 힘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. 작게나마 좀 기회들이 주어져서 당연히 그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지난 20여 년 기류에서 외쳐온 범죄 인정, 공식 사죄, 법적 배상, 역사 교육. 최대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조금은 담담하게, 담백하게, 그리고 때로는 할머니의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. 나이는 94.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. 항상 관심을 갖고 같이 목소리를 내야지 하다가도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고, 또 할머니께서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활동까지도 목소리를 내셨었는지 미처 몰랐었던 것도 좀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했고. 평화의 길이 열렸으니 일본 정부에 고하라. 젊은 친구들이 모르는 그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계기로 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할머니의 생활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차별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어렵게 모으신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그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요. 할머니의 기부로 시작된 장학금, 김복동의 희망, 차별받는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습니다. 놀랐었던 대사가 있었는데요.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라는 것이 아주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를 바라시는 걸 텐데 그게 조금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. 미안하다. 용서해 주시오. 기저들 모아놓고 그래만 하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다고. 그냥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보고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아니라 정말 할머니가 그동안 걸어오신 길과 길 위에서 외치셨던 그 모든 말들을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.